안녕하세요. 머니헬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여당의 주택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집권 4년 내내 규제 기조를 유지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 인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 상황입니다. 종부세 기준 상향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정서에 맞춰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서둘러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 규제 완화를 적극 외치고 있지만 정작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자리를 되찾은 오세훈 시장은 주춤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 시장은 경선 당시에 줄곧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전면에 내걸어서 표심을 자극해 왔죠. 그런데 취임 직후 곧바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뜨거운 반응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모양새입니다. 대표적인 게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호값 폭등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규제 완화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현 정부의 심판대 역할을 한 아파트 값이 다시 출렁이는 것 자체가 달갑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택정책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실패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이번 그 심판론이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뭐 정치평론가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요번 선거는 사실상 그 부동산 선거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그 시장이 뭐 뜨겁게 과열이 됐었던 거로 보여지고요. 제가 왜 부동산 선거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가 72.8%가 증가를 했어요. 뭐 성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더라도 2017년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2,556만 원에서 4,416만 원으로 껑충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알기 쉽게 숫자로 얘기하면은 7억 안팎이었던 그 30평대 아파트가 결국은 13억까지 상승한 거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심판을 받은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조금 시장의 흐름을 좀 분석하는데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었죠. 그런데 또 다시 상승하는 아파트값 상승세가 또 상승폭이 확대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인가요?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많은 변화를 주면 변동성을 자꾸 키우기 때문에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규제 정책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규제를 해왔어요. 그리고 또 그 규제에도 불구하고 뭐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이 가격이 과연 거품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시장에서는 꽤 많이 퍼져 나갔었는데 이런 상승세가 주춤했던 그 아파트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게 사실 그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의 아파트값이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규제에 대한 완화 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억눌러 왔던 그 기대감들이 일시적으로 폭발을 하는 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상승률이 2월 첫째 주에는 0.1%를 기록을 했었는데 상승폭이 4월 첫째 주까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0.05%까지 나타나다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4월 둘째 주는 0.07%로 이제 10주 만에 다시 반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도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1일 서울시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역 네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결국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 대상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및 인근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
성수 전략정비 구역으로 총 54개 단지, 규모는 4.5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앞서 지정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에 더해서 총 50.27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다는 것은 뭐 집값이 폭등할 거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시장이 취임 전후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조합원 입주권 제한들이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굉장히 컸었고요. 또 오랫동안 개발 사업을 못했던 서울의 강남, 여의도, 목동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호가가 3에서 한 4억 정도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그 우려가 굉장히 컸고 또 취임하자마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아무래도 그 신중한 모습으로 그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게 나타난 게 지난 13일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일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라는 것은 본인의 그 의지의 표현인 거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서울시 조례 개정을 하려면은 뭐 1, 2개월이나 2, 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계속 말을 해온 거 보니까 지금 그 의지는 시장에서는 의지를 받아들인 것 같고 실제로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계속적인 호가가 기대감을 키워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일정하게 그 속도 조절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를 그 16일날 업무 보고에서도 압구정 7차에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심각한 우려들을 일정하게 관측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왔거든요.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그럼 지금까지 안 올랐냐 라고 봤을 때는 아파트 값이 계속적으로 올라왔고요. 또 주택값도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그 지정된 지역에 뭐 다른 주택가들도 일시적으로 올라왔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가 있고 먼저 선 규제를 하고 후 완화를 한다라는 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 토지거래 허가가 지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 방향성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되지 못했던 재건축 단지 쪽으로 자본이 흘러간다든지 거기에 호가가 다시 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어쨌든 뭐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하자라는 그 자산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급등하는 호가에 약간의 겁을 먹고 조금 판단에 오류를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짚어볼 만한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처럼 오세훈 시장의 신중한 태도와는 달리 정작 정부는 규제와 관련해서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죠. 지금 그 경제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는 난색을 좀 표했고요.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세액 부담에 대한 그 경감 부분에서도 어떤 요구를 굉장히 많이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종부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의 부과 기준 9억이 11년, 12년 정도가 된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완화에 대한 의견이 많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홍남기 부총 여야 가릴 거다 혹시 그런 얘기를 많이 내뱉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그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은 움직임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결국은 12억으로 올랐다는 것은 결국은 집값이 내려가기가 불가능한 수치가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12억으로 올랐고 또
뭐 5년, 10년 정도가 집값이 또 오르면은 또 15억으로 올리고, 그러면 결국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큰 혜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게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이 그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유세를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거래세를 건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글쎄요, 그 보유세는 올라가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정상적인 거래시장의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뭐 담보대출 비율이라든지 DSR 같은 경우도 우대 범위를 좀 확대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또 새롭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그 수요자들에겐 좋은 방향이긴 한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계속적인 혜택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시장에 과연 매물이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 공급 같은 경우도 사실 신규 공급도 신규 공급이지만 저는 주택값이 올라가는 게 공급보다도 사실 매물 부족이 조금 더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이게 좀 맞는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기조가 바뀐 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송 대표님은 규제와 관련해서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등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싸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Show me the coming!